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까지 모두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지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인 선임 신고 등 사무와 비료관리법에 관한 판매관리 등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 지역 및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먼저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 및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 평택시 시국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권한권은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오늘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사일정 제17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및 전보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240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해가 발생한 타 지자체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어제 정부에서 평택시를 반도체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하였습니다. 평택시가 가진 미래 반도체 산업의 잠재력을 주목하여 특화 단지로 지정한 것을 환영하며 평택시 의회는 특화 단지의 성공과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 기업, 교육, 연구기관, 지역사회 간 매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정과 긴밀히 협력해 당면 과제들을 살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